차인 도로로 인한 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복구가 제때 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뾰족한 핀 수백 개가 쏟아져 차량 수십 대의 타이어가 피해를 봤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가 장용신도시의 기반시설은 늘리지 않은 채 대규모 아파트 건립만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경남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본청 조직은 줄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던 애초 계획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운전 중 도로 표면이 움푹 파이는 이른바 파인 도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승용차가 2차선 국도를 내달립니다. 이때 갑자기 승용차가 퍽 하고 튀어오릅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37살 이윤희 씨 부부는 차가 쏠리는 듯한 느낌에 다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확인해 보니 운전석 타이어가 찢어졌고 휠에도 금이가 있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 밑이 다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지 이러고 했는데 승용차가 지나온 국도 14호선. 도로 곳곳에 폭 10cm가 넘는 홈들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떨어져 나간 파인도로입니다. 달리는 차들이 푹 꺼진 홈을 피해가는 과정에서 종종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보니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파인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한 해 평균 300여 건, 5년 새 6.3배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보수 비용은 필요액의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 가지고 전국에서 전 국도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중에서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네, 여기가 심하다, 여기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맞춰서 내립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인도로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틀어 한 해 8만여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콘크리트를 고정하는 뾰족한 핀 수백 개가 고속도로에 쏟아지면서 차량 20여 대의 타이어에 구멍이 났습니다. 통행료를 내는 유료 도로지만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한국도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5톤짜리 대형 화물차 앞바퀴에 길이 10cm의 철핀이 박혔습니다. 집게를 사용해 핀을 꺼내보려 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휴게소 인근 2km 지점입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만 40만 원. 뭐 꺼무직직한 게 종인들 알고 그냥 지나갔거든. 안 보이니까. 근데 지나가는데 뭐 탕 그러더니 그냥 바람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비슷한 시각 같은 피해를 본 차량만 20여 대. 한 정비업체가 수리한 타이어만 30개가 넘습니다. 15년 정도 정비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한 15분 동안에 한 10여 대가 들어왔고 승용차들은 들어와도 제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의 타이어 한 개 가격은 최대 80만 원. 사고 차량 20여 대의 전체 예상 피해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부 화물차들은 타이어에 구멍이 난 채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시설의 결여나 그 구조상의 결함이 있을 때는 도로공사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경우같이 제3자에 의한 원인 행위로 인해서 사고 지점 인근에는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도 없는 상황. 위험천만한 사고를 겪었던 피해자들은 보상까지 받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김해 장유신도시는 최근 계획인구 14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도시 기반 시설을 늘리지 않은 채 대규모 아파트 추가 건립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김해 장유의 한 도로.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할 뿐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신도시 생기고 유입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 많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전교생 1,700명인 이 초등학교는 대표적인 과밀 학교입니다. 한 반 학생은 36명에 달하며 교실도 부족합니다. 과밀 학교가 되면은 생활 지도에 선생님 손길이 하나하나 못 가니까 생활 지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학교 폭력이라든지. 당초 계획보다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경남의 다른 지역보다 4~5명씩 많습니다. 하지만 김혜 씨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추가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장유에 이미 5개 단지가 사업 인가를 받았고 3개 단지가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세대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계획 중인 곳입니다.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 환경 파괴는 물론 경관 훼손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도로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8개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인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도시계획 틀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혜 씨는 아파트를 승인해주면서 새로 짓는 학교나 추가로 개설하는 도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당선 이후 경남교육청은 본청 조직과 인원은 줄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고했던 방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기획기능을 살리고 조직을 줄이는 대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본청 직원의 3분의 1인 150명을 줄이겠다는 그림에서 시작해 결국 7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의 큰 줄기는 본청의 기획기능 강화와 조직의 슬림화에 있습니다. 약 10.6% 정도의 단위 업무를 축소해 70여 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감축 인원은 59명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에 파견된 교사 14명은 다시 돌려보내고 6명의 비정규직은 계약 만료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인원입니다. 결국 실제 감축 인원은 예고된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본청에서 기획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재분석한 결과 한 10명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의 방향도 논란거리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개편에서 학생 안전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 담당계를 만들어 홍보실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안전사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담당부서라고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과정도는 의미를 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폐지한 부서를 다시 만들지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의 집단 서식지인 진양호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수달뿐만 아니라 희귀동물인 담비도 진양호에서 처음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행성 동물인 수달 어미가 대낮인데도 새끼 수달 두 마리를 이끌고 대담하게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물에서 막 나온 듯한 젖은 수달은 땅을 고른 뒤 배설 활동을 합니다. 황갈색 몸에 검은 꼬리,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입니다.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담비가 진양호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양호가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째. 수달뿐 아니라 삭과 담비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태 안정화를 위해서 휴식처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이제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좀 조성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달의 인공서식지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진양호의 수달은 15마리에서 23마리로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야행성으로 알려진 수달이 진양호에서는 낮에도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과 하루에 15km를 이동한다는 사실 등이 연구 성과로 드러났습니다. 수달의 생태 환경을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달이 이곳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먹이를 먹는지, 그리고 새끼가 왔을 때 어떤 유의 공간을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수달의 정확한 개체수를 조사하고 번식을 위한 육상 인공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다음 달 11일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음 치러지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모레부터 투표 전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경남에서는 모두 171곳에서 171명의 조합장을 뽑고 조합별로는 농협 120곳, 축협 18곳, 산림 17곳, 수협 16곳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현직 조합장 A씨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95만 원과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다른 조합의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조합원에게 80만 원을 건네고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방송국 1층 로비에서 한국어 포스터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품위 있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지역 시청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KBS 한국어연구회가 만든 한국어 포스터 25점이 선보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자치단체 지원금이 삭감된 추경 예산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 예산은 무상급식 자치단체 지원금 386억 원이 줄고 정부 이전 수익 71억 원과 이월금 180억 원 등이 늘어 전체 12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 예산은 무상급식비 643억 원을 줄이고 학교 신설 등에 257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청과 각 시군이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남도의회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 발의로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학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과 학부모 단체는 중단된 무상급식 지원금 643억 원을 다시 무상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에 대해 내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투표의 본질과 맞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책무이자 도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